올해 3분기 전기 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 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한전이 최근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물가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 인상이 요금 현실화의 적기라고 보고 다음 달 도시가스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